매일 형제 신경하는 제가 봅니다. 대표와 어제 두 분께서 다 오늘 숫자 끝에 주사가 이렇게 출발을 받다고 하셨는데, 각각 이번 사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점수 매길지 몰라요. 아,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럼 우리 내주실 수 없다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는 거를. 아, 나는 점수 매기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냈다. 우리의 의지로 해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냈다.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원내대표께서는 같은 생각이요? 예, 예. 중간에 원내대표께서는 네. 사본 관련해서 계속 아직도 거짓말 논란이 계속 감안해져 있는데, 이거 관련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를 이끌 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에 생각하십니까? 네. 사부인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본은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 결과에 따라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추인이 되었고, 추인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몇 번의 몇 개의 언론에서 심지어 회의록에서 다른 의원님이 발언한 것을 제가 발언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면서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약속했다. 나는 이 발언을 하태경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것이라고 흘려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거짓말한다.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당의 화합을 더 도모하고 또 의원님들께 더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선대표님이 그간 통합을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 이번 테스트 국면을 보면은 통합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번 특히 테스트 관련해서 말하는 주신들 의원들의 의견을 폐지한 걸로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변영상 분들 어떻게 가능한 출신 분들 어떻게 통합을 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정당이나 정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의견을 모으고 또 조정을 하고 통합하는 것이 또 정치고요.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또는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차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 국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결론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이 났으면 결론이 난 대로 따르고 그것으로 당론과 공론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질문입니다. 공론을 따르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당을 불렀다고 신당이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대표님의 어떤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방송국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 같은 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정병욱 위원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병욱 위원님께서는 당 지도부에 통합된 의견을 가져와라. 그런데 아직 의견 통합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그 개혁안들을 모아서 새롭게 또 개혁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개혁안은 이제 바른미래당 같이 서는 개혁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 뭐 그 혁신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3의 길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수렴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뭘 한다 이런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분파작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더 이상 그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체제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열려있고, 또 중도개혁의 길이 널리 열려져 있는 만큼 우리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중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 주황에서 총선입니다. 그 원심력이 거대 양당 세대로 작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3의 길위원회, 제2창당위원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왔었던 민주평화당과 합당 내지 당대당 통합 뭐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민주평화당하고 합당 논의, 저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타당과 합당을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을 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제3의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이은정인데요. 어제까지 최고위에서 최고위원입니다. 나오지 않는 걸로 아는데 진영규 최고위원한테 보여주신 건지 예, 이제 뭐 이제 곧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라는 게 이번 주 내로 여하튼 곧 할 겁니다. 예. 사기특위 관련해서 오신환 사무총장이 허거인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입혀서 냈었는데요. 혹시 오신환 의원님 사무총장직에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바른미래당의 돌출 행보, 여당과 호남에서 나눠먹기 비리야,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님들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무공천을 해주기로 밀약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되고 또 발언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은 또 홍영표 원내대표와 제가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무슨 민주당하고 제 개인이 무슨 밀약을 한 것처럼, 아니면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과 밀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민정사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그 얘기를 워낙 마치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뭐 밀약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모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역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제 1의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 8월 청와대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갈 때 제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할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그 회담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문서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모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총선 불출마라도 선언해야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냐 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또 왜곡해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아니죠. 저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당을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을 반발하고 있으니까 막연한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 지방선거 전에 상당히 비연공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총리 추천제로 중재를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김관영 대한 카드로 중재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음 달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저희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석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총리 추천제를 가미한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개헌을 안을 마련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선거제와 같이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영 싸움이고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그냥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부하고 또 협상하고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국회는 토론과 논의가 살아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손학규 대표님한테 나왔었던 질문인데 김관영 원내대표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정당계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특별한 왕도가 있겠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고 찾아뵙고 대화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도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저의 처지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치죠.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